8137님의 사연입니다. 종목은 S&T 중공업 8,700원, 비중 10% 적으셨습니다. 오늘 지수 떨어지는데 상승하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 보내주셨어요. 와, 오늘 S&T 중공업은 약 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010원이 현재 가고요. 이런 날 내 종목 빨간색이면 너무 좋죠. 일단 네.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주당 300원의 이익을 내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타이밍도 좀 잘 맞으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홀딩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T 중공업 다른 거 제외하고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K2 흑표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차 테스트를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터키 쪽에서 K2 관련된 모멘텀들도 들려주고 있고 뭐 최근에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방산용 변속기 총화포 그리고 변속기 차량 부품 변속기 자차축 이런 부분들로 좀 부각이 방산 쪽으로도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로템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그 와중에 상승을 하고 있고 현대로템에서 관련돼 있는 기업들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S&T 중공업이 오늘 살짝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 산업도 공작 기계 쪽으로도 사업부가 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 기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뭐 건설 뭐 그리고 산업 플랜트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더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적인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61선 하단까지는 주가가 좀 남아있는 범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타이밍이 조금 시장이랑 좀 관련이 없 좀 받쳐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들보다는 현대로템이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연동을 시키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는 것보다 현대로템을 좀 참고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한 채 방향성들은 살짝 상단 부분으로 상방 쪽으로 고개를 좀 살짝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 박스권 상단, 뭐 행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방향성이 위로 결정이 되면은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강세 흐름들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때는 저는 이런 것들 좀 감안했을 때 추후에 21선, 61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평선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주면서 추세적인 이평선이 정배열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중기적인 부분으로 우상향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만원 부근들을 돌파를 하는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21선이나 61선의 지지를 받는지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면은 만원 재차 돌파를 하고 11,000원, 12,000원대까지도 현대로템이 계속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잘 잡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살짝 스윙 쪽으로 한 2주, 3주 정도는 감안을 좀 하시면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좀 지켜보는 그런 자세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수익이 또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들 기대를 좀 해보고 싶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였고 S&T 중공업이었습니다. 우상향을 기대해 보면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현대로템과 함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 가져가 보시기를 바랄게요.